오늘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뇌에서 하는 망상을 믿는 인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망상장애라는 말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환자의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생겨 망상이 생기는 정신병적 질환이 망상장애입니다. 실제 사실과 다르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시정되지 않고 교육문화적 환경에 걸맞지 않은 믿음과 생각이라는 이 뜻을 기억하며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시대의 무인도 남녀팀을 나눠 생존 게임을 했는데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외국 다큐를 정리한 내용인데 여자들은 감정적이고 불안하고 잘 못 사는데 남자들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내용을 정리했다면서 심기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들 알겠지만 남녀 무인도 생존 다큐 보면 남자들 질질 짜고 여자들이 잘 산다는 내용의 외국 다큐도 있다. 라고 말하며 잘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여성도 무인도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유튜브 신고 좌표를 찍으며 글의 내용은 끝납니다. 여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자들이 우세하고 남자들이 질질 따는 그런 다큐가 본 내용이었다. 현실에서 여자들한테 무시당하기만 하니까 저런 영상 올리면서 정신승리하는 거다. 100% 남자들이 유리하게 편집했을 듯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 조작방송으로 여자 욕하는 거. 이런 반응을 미루어 볼 때 그녀들은 진지하게 여성이 무인도에서 더 잘 살아남을 거라 생각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시대 말고 덕후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거 알아? 여자가 남자보다 생존 능력 월등하다는 거. 우리가 평소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무인도에 남자 여자 갇히면 남자가 힘을 내서 생활력 보여주고 여자는 나무 열매나 줍는 거. 이거 사실 텔레비전에서 세뇌교육 시킨 거야. 남자들 막난 남자다 하는 군인들 많이 흥이 나오는데 첫날에만 물속 들어가고 남자 능력 과시하는데 하루 지나면 바보가 되어버리고 밤새 내리는 보슬비 맞고 춥다 그렇게 울더라. 근데 여자는 주변에서 구한 것들로 가림옷 만들어서 야무지게 지내고 남자 옆에 와서 달래줌 이라고 말하는 이 여성들의 망상병이 보이시나요? 사실 저 다큐의 진실은 여성들은 물을 찾지 못해서 걷는 것조차 힘에 부치고 물을 찾긴 했지만 더러운 물은 마시기 싫어하며 솔직히 이제 좀 무서워. 음식과 물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당장 집에 가고 싶다고요. 라고 말하는 그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여성들이 물이 더럽다고 징징거릴 때 남성들은 뭐라 말했을까요? 탈수가 온다는 건 물 부족이 아닌 개인의 잘못이라고 봐요. 라고 말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러운 물이라도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상위 특수부대 출신 생존 전문가들은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생존을 잘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여성과 일반적인 남성을 무인도에 내려다 놨을 때는 무조건 여자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걸 잘하고 여성은 만들어진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걸 잘하도록 진화되었으니 말이죠. 예로부터 남성이 바깥일을 하고 여성이 집안일을 했던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덜 된 세상에서 힘이 약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전제 조건에 틀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인류는 풀플레이트 아머를 착용하고 칼과 주먹으로 싸우지 않고 총 한 방이면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게 한 방에 저 세상에 가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은 더 이상 집안일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에 산다 하여도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차별이 아닌 차이일 뿐이니 서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FM을 하는 여성들은 기묘하게도 망상병을 가지고 남성들의 성별적 특성까지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여성이 남성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죠. 기이할 정도로 남성의 신체 능력을 질투하는 이유를 단 하나의 글로 정리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지은은 아닌데 남자가 롤모델이고 여자랑 사귀고 싶어. 능력 있고 멋있고 잘생긴 남자 보면 질투나고 여자랑 사귀고 싶어져. 오나랑 똑같아 나도 공감가. 라고 말하는 리을지읒들의 모습. 결국 그녀들이 남성의 신체적 특성을 깎아내리는 이유는 본인이 가지지 못하니까 질투하는 열등감이 발현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를 질투하다 결국 망상병에 빠져 저런 글을 쓰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남성이 싫다는 게 아니라 신체 능력을 콕 집어서 질투하는 여성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녀들은 100% 확률로 그거일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그녀들의 심리를 분석할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간호사 실습할 때 요양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80살 할아버지보다 힘 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